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예, 2023년 1월 29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예,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일요 경마인데요. 뭐 금요 경마, 어제 금요 경마에서는 뭐 거의 싹쓸이 분위기로 때려 먹었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역시도 적중이 한 8개, 오늘도 뭐 꽤 다적중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중배당, 고배당도 몇 개 있었고, 뭐 찍어 먹기도 있었고, 그런데요. 일단 뭐 괜찮았던 거 한 4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삼경주에서 먼저 상한가가 한방 때려 나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제주 경마에서 메인 한 방으로 상한가를 냈는데요. 오늘도 역시 제주 경마에서 상한가가 한 방 터졌습니다. 역시 조철의 제주 경마. 제가 맞춰놓고도 깜짝깜짝 놀래요. 야, 이게 진짜로 꽂아줬구나. 아무튼 계속 뭐 제주 경마는 꾸준하게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주 삼경주에 7번 백두골, 5번 황제로 이런 애들이 대끼리 같죠. 인기 1, 2위가 어떤 놈이 팔리든지 말든지 조철의 눈깔에 딱 찍힌 놈, 바로 8번마 히든 카드였습니다. 김홍건이가 탔던 8번마 히든 카드, 뭐 백판은 아니지만 거의 아나짜리였죠. 8번마 히든 카드를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거기에 또 주력 한 방이 거의 백판성 한 방이었죠. 3번마 광의 신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 1, 2, 8리는 5번, 7번 이런 게 아니고 쌍복식 8번, 3번 기가 막히게 그림같이 갖다 꽂았죠. 35.2배짜리 완짱, 복승식도 18.7배, 한 20배짜리 완짱으로 찍어 먹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주 오경주 메인 승부였죠. 제주 오경주 메인 승부. 4번마 사상 최강의 배당판이 붕 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요것도 거의 백판이었죠. 대가리에 붙여서 배당이 나왔으니까 8번마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4번, 8번, 8번, 4번. 뭐, 쌍승식은 82배가 나왔어요. 8번 왕의 귀환이 그만큼 백판이었다는 얘기죠. 4번, 8번, 복승식 23.5배. 메인 승부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과천 메인 승부였죠. 7경주. 야, 배당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 과천 7경주 메인 승부가 1번 럭키 크라운, 12번 원더풀 인디, 1번 12번이 대길이었죠. 조철이 노리는 마필은 바로 5번마 큐피드 비상이었습니다. 12번 원더풀 인디는 외곽이지만 대가리다. 거기에 메인 한방 때리는 놈, 5번마 큐피드 비상, 쌍복식 12번 5번. 제가 이거를 문자를 보내고 예상을, ARS 예상을 할 때만 해도 12번, 5번의 복승식 배당이 한 12배 정도 나왔어요. 12배. 야, 근데 그게 마감이 복승식 5.6배로 떨어지더라고요. 쌍승식은 9.1배. 그래서 9.1배짜리, 완장으로 메인 승부 예치권 20장 또 한 방 시원하게 상한가 때려 먹었죠. 아, 그리고 후반부에 자, 11번마 11경주였죠. 11경주. 자, 요것도 2번마 매직아워, 4번 킹즈아이,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 1, 2위가 팔렸던 경주인데, 자, 조철의 눈 딱 감고 달러박스 8번마 마하스타를 놓고 한방 때리자. 마스터를 놓고
주력은 아니었지만 받치기라도 배당이 짭짤했죠. 7번마 리마커블을 노렸습니다. 김동수 기수. 김동수 같아가지고 좀안 팔리고 덜 팔리고 했어요. 그래서 59.0배. 그만큼 8번 마하스타도 덜 팔렸고 7번 리마커블도 안 팔렸고 쌍복식 8번 7번 59.0배. 복승식도 요것도 26.2배. 요렇게 뭐 주요 적중이고 나머지 적중 뭐한 4개 정도가 더 있는데 뭐 배당이 그리 크질 않아가지고 제가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토요 경마도 어제 금요 경마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역시나 따박따박 특히 고배당 중배당으로 꽤 찍어 먹었습니다. 자, 이 1월 월말 경마 조철이 일주일을 딱설 명절로 쉬고 컨디션 조절 딱 해서 여러분들께 금요일 토요일 꽤 괜찮은 성적을 내드려서 자, 오늘 일요일 경마 예상을 하는데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이게 마음이 막 예상이 안 맞으면요.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잠도 잘안 오고 그래요. 우리 예상가들이. 자, 하지만 금주는 금요일, 토요일 꽤 돈을 먹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일요일 승부처. 먼저 과천이 2경주부터 시작합니다. 2, 6, 7, 10, 11. 2, 6, 7, 10, 11. 그다음에 부산은 1경주, 3경주, 4경주. 메인 승부가 6경주, 10경주, 11경주, 과천. 부산은 3경주와 4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역시나 오늘도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예상에 또 참여를 해 주셨는데 항상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요 방송 끝나고 저녁 시간에도 괜찮습니다. 뭐 새벽에도 괜찮고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우리 운영자들이 다 확인을 해서 확인 문자 보내드리니까요. 뭐 바로 문자가 당장 안 오더라도 경주 시작 1시간 전까지는 무조건 확인 문자가 갈 겁니다. 뭐 바로 갈 때도 있을 거고요. 운영자가 안잘때 신청하신 분들은 아무튼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입금자 성함, 조철의 핸드폰에 꼭 남겨주시고,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만명 가야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구독자 만 명. 지금 9천, 뭐한 60명, 7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항상 영상 보시면서, 뭐 조철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상가들 것도 그렇고요. 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성의를 봐서 여러분들이 돈안 들어가는 거니까 좋아요, 엄지척은 꼭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죠, 사랑. 거기다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월 29일,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과천 첫 번째 승부처부터 가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3세 루키 마필드, 루키 경주죠. 데뷔전 갖는 신마들, 7번마 디스 위켄드 말고는 전부 다 이제 머리 올리는 경주들인데요. 자, 5번마 탐라 최강자입니다. 5번마 탐라 최강자. 야, 이 편성을 이렇게 잘 만납니까? 대가리 상금 2,200만 원짜리 루키 경주인데요. 박병윤 기수가 오랜만에 한구라 할 찬스를 맞았어요. 54조 박천서 마방의 마필인데 5번마 탐라 강자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 기수가 박병윤이라는 게 여러분들 조금 찝찝하죠. 하지만 기수보다는
말을 믿고 가자. 다른 마필들 센 놈들이 없다. 하여튼 준비도 잘 해놨고요. 거기다 뭐 발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안쪽에 3번만 펜시 플레이 정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탐나 최강자가 선행으로 쏘고 나가면서 이 박현우 기수가 능검을 받았는데 박병윤이가 탔다.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박병윤 기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타야 되겠죠. 말탈 기회도 별로 없는데 뭐 빼고자시고 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5번마 탐나 최강자.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첫 번째 승부처. 자,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5번 탐나 최강자를 놓고 뭐 1번 파이어구프트에서 3번 펜시플레이, 4번 검의전설, 금전사, 컴플리트 리더, 체크포인트까지. 일단 뭐 대끼리 맞고 이 컴플리트 리더가 갈것 같은데 2역 기수가 탔고요.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면 일단 5번마 탐나 최강자를 놓고는 안 팔리는 놈한 놈을 조철이 또 눈가리에 딱 꽂혀놓은 놈이 있기 때문에 요놈에다가 한방 승부를 보는 그런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과천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 요거 뭐 조철이 눈깔에 또딱 걸렸어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주력 한 방으로 걸려야 이게 상한가가 되는데 받치기라도 불안한 인기 말을 꺾고 가기 때문에 과천 이경주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이 쭉 지나서요. 요 이제 뒤에는 부산 경마가 좀 승부처들이 있을 거고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육경주로 들어갑니다. 육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상승세 마필들의 준족들. 네, 혼전 접전이에요. 능력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자, 요번 메인 승부는요, 대당마 한 마리가 쎄한 놈이 있기 때문에, 인기마들도 있지만 배당마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요번 경주 메인 승부로 간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요, 이 6번마 파르케우스죠. 6번마 파르케우스. 그죠? 다비드 기수. 최근 2연타입니다. 4군으로 곧바로 논스톱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이놈은 이전에도 문화일보배 나갔던 놈이죠. 기본기가 분명히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안병기 조교사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6번마 파르키우스 근성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거기에 8번마 너트플레이 직전 경주 오늘도 우리 메인 승부 항구로 해줬던 마스터하고 같이 들어왔었죠. 너트플레이 오늘 마스터도 좋은 모습을 또 보였어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얘는 안토니오가 타면서 소나기에 딱 들어왔습니다. 석세스 스토리 기념 경주죠. 응원 기념 경주. 12월 18일 날 있었던 거. 자, 거기서 깔끔하게 대가리 치고 또 승군을 한 그런 마필이고요. 자, 요 9번마 그린 스파크도 최근 기세가 또 만만치 않죠. 직전 경주 승군전에 곧바로 우승을 할 만큼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 놈이고요. 하나 걸리는 거는 3.5kg 부담 중량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다. 9번마 그린 스파크. 거기에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 자, 이 7번마 성실머니가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마필. 기승기수가 이용호 기수만 아니면
요것도 한번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인데, 기승기수가 아무튼 저는 이용호 기수.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기수인데, 근성이 없어요. 잘해야 요건 받치기로 갈것 같고. 자, 2번마 베스트 매드캠입니다. 그린스파크에 이어서 2차 입상을 했죠. 요것도 최근 상승세예요. 직전 경주 승군전에 그린스파크와 함께 나란히 승군마 두 마리가 1, 2착을 갖다 꽂았습니다. 그만큼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이고 안쪽 게이트로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리가 1번마 토우스카인데 얘도 역시나 2연승을 때린 놈입니다. 전전 경주는 뭐 농협 중앙회장배 상대가 좀 셌던 그런 편성인데 어쨌거나 여기서도 끝걸음이 죽지 않았던 안 팔렸어요. 인기 9위였으니까 안 팔렸던 그런 마필인데 의외로 끈끈하게 잘 뛰었다. 제가 그래서 자 요거 오늘 6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인기마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세 마리 비인기마 중에 1번 토우스카이, 2번 베스트 매드캠, 7번 성실 머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번, 2번, 7번. 자, 그중에서 여러분들 우리 징검다리 예상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셔야 될 마필은 1번마 토호 스카이다. 지금 상대적으로 요놈이 좀덜 팔리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여기 보면요. 6번 파르키우스, 8번 너트플레이, 9번 그린스파크. 상대적으로 1번 토호, 2번 베스트 매드캠, 7번 성실머니가 좀덜 팔리고 있죠. 뭐라 그랬어요? 자, 1번 토우스카이는 뭐 현장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더 하겠지만은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이다. 직전 경주에도 외곽 게이트 10번 게이트였죠. 게이트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뺑뺑 돌면서도 끈끈하게 입상을 했던 놈이 1번마 토우스카이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얘는 뭐 모래 마저도 상관이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마들 말고 배당이 나오는 말 하나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마필은 1번마 토호 스카이다. 요거 여러분들 꼭 체크하고 메모해 놓으셔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놈을 여러분들이 사시더라도 1번마 토호 스카이는 꼭 챙겨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과천 6경주 메인 승부인데요. 여기에 대가리 기본 능력이 앞서 있는 대가리에 붙여가지고 자 일단 토호 스카이가 한방 막권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자, 요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요 과천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첫 번째 달러 박스. 요거는 분명히 상한가 한번 걸렸다.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이제 7경주죠. 자, 국산 5군 1200 단거리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극심한 혼전이죠. 이거 무조건 터진 겁니다. 데뷔전에서 외곽 돌면서 우승을 했던 1번마 칠산대교부터 해가지고 요 1번마 칠산대교는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 칠산대교는 지금 마주님이 김근영 마주님으로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요거 이런 거좀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만 알고 계십시오. 그냥 소문 내지 마시고. 자, 요 칠산대교는 그 말구유 마주님 있죠. 그 이정명 마주님하고 좀 관계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정명, 이은영 마주님의 마필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은 관계에 있는 그런 마주님의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마 칠산대교 요거는 조철이 또 확실히 알수 있는 그런 마필이니까 체크를 해 두시고 자, 1번 마 칠산대교를 필두로 해가지고요. 얘도 뭐 복병으로 좀 팔리죠. 뭐 확실한 대가리 없죠. 이런 거는 대끼리 배당이 아마 한 10배에서 15배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대끼리가. 자, 이런 경주는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축만 잘 잡으면 이건 무조건 돈 되는 경주죠. 축만 잘 잡으면 돈이 되는데, 과연 어떤 놈이 대가리냐? 어떤 놈이 대가리냐? 제가, 요 위에다가도 어떤 놈이 대가리라고, 말씀은 안 드려놨지만, 조철이한테는 벌써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그,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요. 조철이 보는 마필이 배당이 삼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만 잘 세우면 함부로 할수 있는 그런 달러박스 경주인데 조철의 눈에 벌써 자신 있게 딱 걸린 대가리 마필이 축이 있기 때문에 믿는 축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자, 요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무조건 터졌지만, 우리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은, 주력이 됐든 방어가 됐든, 무조건 적중은 가는 경주다. 배당도 다 짭짤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7경주 달러박스 승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죠. 메인 승부 두 개. 아,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그 동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마이크가 좀 긁힙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마이크가 긁힌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게 이렇게 좀, 여기 제가 지금 이 목에다 껴놓고 해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긁힌다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탁탁한 목소리가 나서 그러시는 건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그 워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핸드폰에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좀 불편하다. 그냥 긁힌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PD가 그뭐 사라 그러면 사가지고 그냥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스탠드 마이크보다 그게 감도가 안 좋다고 이게 낫겠다 그래서 이거 무선 이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참고해서 고쳐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과천경마 메인 승부가 두 개가 남았습니다. 먼저 10경주 메인 승부인데요. 2등급에 1800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제가 이번 경주도 포인트가 바로 이 7번 마 아스펜 태양입니다. 7번 마 아스펜 태양. 자, 이번 경주 승부로 붙는 이유. 자, 이 7번 마 아스펜 태양이 현장에서는 아마 대가리까지 팔릴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문세영이가 안 타고 송재철이가 타서 그렇지, 얘가 만약에 문세영 기수가 탔다 그래봐요. 얘가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 요런 거 차라리 세영이가 좀 타지 말이지. 세영이가 타지, 제철이가 타가지고 조금 배당에 손해를 보겠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조철이 요번 경주 레이스 포인트에다가도 아스펜 태양에 빨간불이 켜졌다. 빨간불이 켜졌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인기 1, 2위 팔리는 그런 마필인데, 이런 마필이 좀 불안해 보이면 무조건 승부 한번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재검 받고 나와가지고 바로 송재철이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꽂았죠. 편성도 만만치 않았어요. 믹스고도 있었고 최고레이스 있었고 송재철이가 잘 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전 경주 11월 5일 날 뛰었던 직전 경주에는 전전 경주에 이겼던 빅스고한테도 깨졌고 문세영이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쥐어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액면만 보면은 얘가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려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놈이 아마 바람이 많이 불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번 경주, 10경주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7번마 아스펜 태양에 대해서만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고, 이거 대가리 놓고 때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에부터 조금 하향세를 좀 타기 시작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7번마 아스펜 태양은 현장에서 완전히 꺾든지 아니면 잘해야 본전 받치기 정도만 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마리 이건 뭐 무조건 상승식 대가리까지 보고 있는 자신 있는 축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대가리를 놓고 아스펜 태양은 뭐 날리든지 받치든지 바이든 날리면 날리든지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에 붙여서 아나짜리 완짱 뭐큰 배당은 아닐 것 같아요. 대부분 조금씩 팔려서 한 10배에서 20배 사이 나오지 않을까. 뭐더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7번 아스펜 태양 같은 게 많이 팔리면 좀더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중배당을 노리는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요것도 상한가 한방 지지러 갈 테니까. 자, 10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11경주입니다. 2, 6, 7, 10, 11, 다섯 개 경주 중에서 마지막 메인 승부. 11경주, 끝이 좋아야 시작이 좋다고요. 요 1월 마지막 경마를 또잘 마무리를 해야 2월달 경마가 또잘 시작이 되겠죠. 제가 느낌이 좀 좋은 게 제가 토끼띠라 그랬잖아요. 63년 2월생인데 올해가 토끼띠 해 아니까 흥묘년. 그래서 그런지 구정 연휴 끝나고 곧바로 이번 주에 경마를 하는데 경마가 술술술술 잘 풀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조철의 해다. 물론 뭐 작년까지도 마판 넘버원 조철의 해였지만은 올해는 여러분들께 좀더 좋은 예상으로 좀더 믿음 주는 예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오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도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자, 마지막 11경주인데요. 자, 요것도 제가 한 마리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7번마 라온도 아리아. 라온도 아리아.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는 라온도 아리까지만 적어놨는데, 글씨는 칸이 모자라서 제가 가끔 그렇게 뒤에는 하나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제가 마명을 정확하게 불러드리니까. 7번마 라온도 아리아입니다. 7번마 라온도 아리아. 얘가 당연히 대가리가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편성을 얘가 계속 잘 만났어요. 최적정계로 잘 만났는데, 직전 경주도 이 금자유 같은 마필들한테 결국은 얻어맞았습니다. 그것도 동진이가 탔고 인기 백판 10위짜리인데 결국은 얘한테도 따였던 마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백두거를 이겼고 에너자이저 이겼고 뭐 파이팅 대리나 유쾌한 날들한테는 또 깨졌고, 결론은요, 이 7번마 라운더 아리아가 지금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제가 승부처로 결정을 한 그런 경주입니다. 너잘 걸렸다. 마지막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세 번째 메인. 요거 제대로 한번 걸렸는데요. 요번 경주도 혼전이에요. 1200 단거리이기 때문에 앞방 강한 마필들이 꽤 있습니다. 5번 질주번이 제일 빠르죠. 거기 10번마 코스모 있죠. 12번 울트라킹 있죠. 자, 이거 세 마필 말고도 나머지 마필들이 거의 한댕빨 하는 마필들이 쭉다 모였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선행 일변도의 말들은 아웃이다. 선행 일변도 말들. 그 대표적인 말이 5번마 질주번 같은 놈이죠. 직전 경주에 정준이가 58kg, 58kg를 달고도 버텼는데, 자, 이번 경주 3군이에요. 이 질주번 같은 마필들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앞에서 흔들어 놓고는 그냥 깨부락주 되는 그림이죠. 이런 거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좋은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마필이고요. 두 번째는 7번마 라온도 아리아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물론 현장에서 불안한 인기 1위로 팔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승부다. 그래서 승부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시겠죠. 결론은 7번마 라운드 아리는 와봐야 후착이고 잘해야 받치기로 가는 게 라운드 아리아다. 자, 조철이 돌이는 짱짱한 달라박스 대가리. 최근에 조시가 뭐 다른 마필들도 다 상승세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했는데, 자, 요놈의 상승세는 완전히 물이 올랐습니다. 자, 그놈을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완짱으로 중배당 한방으로 조철의 주특기 메인 한방 중배당 한방으로 예측권 20장 한번 갖다 때릴 그럴 경주니까, 자, 마지막 경주 마지막 달러박스 메인 승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조철도 내일 현장에서까지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실수 없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바로 조철은 수정 예상이 날아가죠. 제 아무리 메인 A급이고 A급이라도
조철이 계산하고 조철이 생각했던 그런 전개가 배당판이나 현장에서 안 나오면 그건 승부 포기합니다. 들어올 때 들어오고 틀릴 때 틀리더라도 조철이 생각하는 왁구대로 딱 맞아 떨어져야 그게 승부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승부 뭐 메인 승부로 예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B급으로 내린다든지 A급으로 예정을 했었는데 B급으로 내린다든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경마로 들어갑니다. 부산은 1경주, 3경주, 4경주죠. 1경주, 3경주, 4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는 3경주하고 4경주고요. 자, 부산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자, 요 방송 끝나자마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내일 아침에 입금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좀 입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군 1300 별정 A형 3세 오픈이고요. 자 요것도 2200만원짜리죠. 대가리가 10번마 황후 머니가 팔립니다. 이것도 땡큐 베리마치죠.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면 또 일본 말이라고 또 싫어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땡큐 베리마치입니다. 10번마 황후 머니 마필이 굼떠요. 느려요. 물론 경주거리 1300으로 100m 늘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벌교의 꿈의 오늘이 축제 우리가 뭐 대길이지만 4배짜리 완짱으로 찍어 먹었던 경주인데 거기서 착차가 좀 있었죠.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대가리로 놓고 때리면은 말 그대로 대가리에 지진나죠. 언제 올라오는지 그거 기다리느라고 목이 빠집니다. 자, 이 10번마 황우머니가 그래서 대가리가 팔린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땡큐 베리머치라 그랬어요. 얘도 역시나 와봐야 후착입니다. 와봐야 후착이고 와봐야 바치기. 이런 애를 대가리 놓고 공략을 하는 거는 글쎄요. 뭐 내일 대가리 깔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자살행위라고 봅니다. 진짜로 편성이 약해가지고 놓고 갈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요 놈을 이길 놈들이 분명히 요번 경주 두세 마리가 숨어 있다. 자, 그 중에 제가 지금 두 마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는 4번마 패스트건입니다. 송경윤이가 타고 있는데 데뷔전에서 삽질했었죠. 뭔 삽질을 했냐? 완전히 뭐 늦발을 하면서 경주를 망쳐버렸습니다. 이게 아마 인기순위 3위 팔렸었는데 그러더니 끝에 가서 얘도 3착으로 올라왔어요. 10번마 황우머니도 3착으로 올라온 놈입니다. 그런데 얘가 더 팔리죠. 황우머니가 더 팔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얘가 싸웠던 편성하고 얘가 싸웠던 편성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 한번 보세요. 이 테스트건 얘가 싸웠던 구미는요. 여러분들 우리 금요일 날 했었죠. 러닝 파워 승군전에 대가리 깠죠. 또 금화데프트 널널하게 쌍머리 또 들어왔었죠. 금요일 날 이런 두 놈이 센 놈하고 같이 뛰었던 편성입니다. 거기에 이 패스트건이라는 마필이 거의 한 50m만 더 있으면 요거 둘 중에 하나는 때려잡았어요. 늦발만 아니었으면 그래서
이게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자, 그만큼 4번 마 파스트건 제가 세게 보는 마필이다. 아, 여러분들께 한 마리 공개를 드리고, 자, 당연히 10번 마 황후머니는 뒤로 돌려야 되겠죠. 자, 요 파스트건과 숨어있는 아나짜리 또한 방. 직전 경주에 외곽을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한 방. 요거 두 놈이 완장으로 묻어 들어오는 그런 그림. 한, 글쎄요, 한 15배? 15배 정도 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나 빠질지, 아니면 조금 더 나올지, 그거는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일경주는 대가리 팔리는 10번마 황후머니가 아닌 4번마 패스트건과 한 마리 아나짜리에 붙여가지고 중배당 한 방으로 시원하게 갖다 씨어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일경주 달러 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메인이 3경주, 4경주 두개 남았는데요. 먼저 3경주 첫 번째 메인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혼전 접전입니다. 혼전 접전인데, 자, 요 위에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요거 상한간방 시원하게 갔습니다. 배당판이 전체적으로 붕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대가리만 잘 잡고 가면은 한 고라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2번 마, 백투더 레전드. 9번 마, 위드선. 1번 마, 패션 포스원. 세 마리가 3강으로 좀 팔리는데. 자, 2번 마, 백투더 레전드가 대가리로 좀 근소하게 인기 1위로 갈것 같은데, 이런 배당판이면요, 배당판이 붕떠 있어요. 대길이가 최소한 한 8배에서 12배 사이에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마, 백투더 레전드, 승분전입니다. 승분전인데, 직전 경주에 요놈이 내용이 좋았죠. 최외곽 게이트였습니다. 최외곽 게이트 12번 게이트에서 백투더레전드 서승훈이가 전개도 상당히 꼬였어요. 외곽 2반매 3반매 뺑뺑 거리 손에 보면서도 끈끈하게 대가리 치고 승분을 했습니다. 자, 요즘 잘 나가는 핫한 기수 서승훈이가 탔고, 문짝도 2번 문짝. 딱, 인코스 2점도 있고, 전개가 아주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딱 갖췄죠. 2번 마. 백투더 레전드가 있고, 자, 3번 마 벌교의 꿈도 직전 경주 우리 4배짜리 대길이지만 한방 때려 먹자 먹었던 놈이고, 제 9번 마 위드선이라는 마필입니다. 박재희 기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죠. 초반에 얘는 꼭 참고 날라와야 되는 놈인데 박재희 기수가 박재희답지 않게 좀 서둘렀어요. 자, 요 기수 교체가 멋지죠? 박재희가 타고 부러진 거를 최은경이로 앉혔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최은경이 태울 때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서둘지 말고, 선취입 전개로 가는 대로 가라. 제가 부산 경마장에서 추입마를 가장 차분하게 배짱 있게 잘 타는 기수는 최은경 기수라고 제가 누누이 칭찬을 아끼질 않습니다.
어린 기수고 여자 기수고 하지만 배짱이 두둑해요. 취입으로 우승을 하고 취입으로 입상을 하고 하는 애들은요. 배짱이 없으면 타이밍 맞추기가 힘듭니다. 다른 애들이 전부 앞에 가고 있는데 내 말, 딴 놈들 3코나 돌고 4코나 돌고 딱 돌아서 직선 들어갔는데 나는 아직도 4코나 돌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힘조절하고 흥미권에 잡어 늘어지고 있는 배짱이 있어야 진정으로 취임마를 잘 탄다고 하는 거죠. 그죠? 딴 애들 앞으로 쫙 간다 그래서 이런 니김이 나도 승부 걸렸는데 빨리 가자. 취임마는요, 초반에 힘을 써버리면 그냥 풀빵이 돼버리는 게 취임마입니다. 남들이 가던 말던 적정거리만 유지해 놨으면 꼭 참을 만큼 참고, 내가 3코너 돌면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 아니면 4코너, 4코너까지 참고 있다가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 작전을 딱 세워놨으면 흔들리지 말고, 딴 놈들이 결승선 돌아서 반을 가든 말든 내가 갈길 마이웨이를 가고 있어야죠. 그죠?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기수가 바로 최은근 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이 최은근 기수를 기승을 한 9번마 위드선도 입상 여부를 떠나서 기승 기수는 기용이 적절했다. 왜? 박재희 기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서둘러서 졌던 마필이잖아요. 그거를 최은경이를 태워놓은 거는 야 요번에는 참고 취입으로 한번 타보거라. 그죠? 요번에는 참고 취입으로 타라. 그런 의도가 있는 게 바로 최은경 기수의 기승 작전이죠. 우리 민장기 마방에서. 이 한이바람 마주도 제주도 마주님이시라 그랬죠. 우리죠. 제주 안진위원하고 상당히 또 친분이 있는 그런 분인데요. 자, 9번마 위드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어떤 놈이 어떻게 팔리든지 말든지 무조건 이것도 터졌어요. 무조건 터졌는데, 자, 이미 조철이 믿고 있는 축이 있고, 여기에 붙여서 때릴 아나짜리도 한방 있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있고, 딱 요것도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들어갑니다. 부산 삼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조철도 멋지게 한 구라 때려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메인 부산 사경주 갑니다. 부산 사경주. 자, 혼합 4군에 1800 별점 B형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야, 오늘 뭐 방송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이게 좀 늦게 올라가겠네요. 지금이야 벌써 9시인데 조금 늦게 생겼어요. 자, 부산 사경주 오늘 마지막 메인. 자, 결론만 빨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10번마 은성 위너, 2번마 I will be free. 먼저 2번마 I will be free가 뭡니까, 이거? 조철도 이거 한두번 정도 노려봤는데, 자, 얘네가 이게 결론은 대끼리 간다고 제가 지금 불러드린 거예요. 그죠? 자, 2번마 I will be free. 나올 때마다 팔려요, 나올 때마다. 인기 1위 두 번, 인기 2위 한 번. 송경윤이가 타든 조인건이가 타든 다실바가 타든 나올 때마다 팔리고 나올 때마다 부러졌어요. 11전 2승인데 그 2승이 최근에는 없고 다 데뷔 초에 있던 겁니다. 자, 2번마 아이윌 브리 프리가 요번에 또 대길이 팔리고. 자, 이 10번마 은성 위너입니다. 10번마 은성 위너. 이놈도
출주 공백이 좀 늘어져 있죠. 출주 공백. 서성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마필은 또 여러분들이 그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직전 경주에 패출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주 공백 좀 있고, 재검을 봤는데, 하늘강자, 에이스포텐, 쿨가이. 이런 애들한테 상당히 밀리는 그런 발걸음이었어요. 10번마 은성민호. 요때 전경주 모습만 보면은 분명히 대가리가 맞는데, 얘도 패출혈과 함께 출주 공백이 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요번 경주 인기 1위, 인기 2위, 두 마리가 다 불안하게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달란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사정없이 한번 때려 먹겠습니다. 뭐, 대끼리가 들어오면 조철이가 또 틀리는 거고요. 대끼리가 부러지는 순간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또 항구를 하시는 그런 마지막 승부가 되겠습니다. 부산 4경주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1월 29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 좀 해봤고, 다시 한번 승부처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일요일 승부 과천 267, 10, 11. 부산은 134.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6경주, 10경주, 11경주고요. 부산은 3경주와 4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아,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3년 1월 29일 과천 부산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 방송 징검다리 방송 모두 마치고요. 내일 좋은 예상으로 1월 경마 마무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뵐 테니까요. 자, 나가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잊으신 분들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좋은 밤들 되십시오. 자, 내일 멋지게 한국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